자, 이번 곡은 말할 수 없는 비밀, OST, 담수해변. 자, 담수해변, 이 곡은요, 저기, 그 주관륜이랑 샤오우이가 이제 노을 지는 담수해변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제 뭔가 좀첫 데이트? 할때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건배, 이거 되게 유명하죠. 근데 보자. 이거는 타이페이에 가면 담수해변 노을 봐야 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생겼대요. 이 영화와 이런 곡 때문에.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이제 관광 명소로 유명해지게 됐다는 그런 여담. 자, 이거는 원래는 이제 기타 연주곡인데요. 극 중에서는 기타 연주인데 이거 피아노 버전으로 좀 편곡된 그런 곡이고요. 좀 편안하고 템포도 이렇게 적당해서 초급자들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피아노 치기 좋은 곡. 일단 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 기타로 원래 연주되는 곡이기 때문에 뭔가 기타스럽게 좀 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박또박 치지 말고 이 피아노는 타현 악기예요. 줄을 손망치가 때려서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진짜 이렇게 하프를 긁는다든지 기타에 이렇게 은은한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에는 기타스럽게 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부드럽게 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지 않게 둥둥둥둥 터치를 아니고 이렇게 기타 튕기듯이 이런 느낌으로 쳐볼게요. 속도는 60, 느린 곡이고요. 두 줄짜리 곡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A 형식. 그다음 셋째, 넷째 줄은 과거의 반복. 이렇게 왼손 봐볼게요. 5-2-1. 그다음에 5-2-1, 5-2-1, 5-2-1, 5-2-1, 5-2-1, 두루루룽. 5-2-1로 이제 약간씩 변형되는 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 있는 거에 포인트 두고 왼손 악보 보면서 페달 밟으면서 연습.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여기 보면 이거 예쁘게 소리 나도록 연습. 왼손으로 이거 하기 좀 어렵거든요. 처음엔 오른손은 좀 쉬워. 왼손은 누구나 다, 아니, 오른손잡이는 누구나 다 왼손 좀잘안 되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라서. 자, 요거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이쁜 소리 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약간 중간에 안 들렸죠? 요렇게 이쁜 소리 나게 연습,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 요것도, 자, 뭔가 이렇게 좀 두루웅, 부드럽게. 세게
말고. 이렇게. 그래서 기타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봐요. 그래서 이런 곡은 좀 건반을 이런 느낌. 원래 피아노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는 자 어려운 걸 부탁하고 있는데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 이렇게 치면 또 더 느낌이 더 좋다는 거. 나중에 연습 많이 돼서 이제 음악 만들 때 한번 해봐요. 지금은 악보 보면서 정확하게 치는 거에 포인트를 주고요. 어디 보자. 뒤에 아홉 번째 마디도 뭐 똑같아요. 이 곡에서 뭐 또 다른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따라라빠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연타, 두 번 연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타에 붙임줄로써 엇박이 되죠. 따라라빠밤 요렇게 연타 두 번째 거가 엇박이라서 누르고 있게 되잖아요. 요럴 때는 따라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이제 이건 느낌적인 거예요. 뒤에 거에 약간 느낌. 이렇게 뒤에 살짝 느낌 주면 좋아요. 액센트까지 가면 안 돼. 살짝 느낌만 줄 뿐. 자, 이 곡은 여기까지.